번째 시간. 자, 이번에는 뭐를 구분해야 된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요.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환지처분 보류주춤당 나왔잖아. 자, 도시개발법이죠? 환지 방식. 그래서 박스. 박스에게 농지를 제공하고 환지로 받았죠? 뭘로? 대의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몇 페이지예요? 329쪽. 그래서 개발 사업 전 값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환지로 받았잖아. 그럼 토지 소유의 값은 환지 처분된 토지예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 받은 거야. 그래서 환지 처분은 뭐다? 지목과 뭐가 바뀌어? 지번. 당연히 지번이 바뀐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남겨줘? 보류지. 그럼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 보류지 충당도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환지 처분. 두꺼운 거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다. 나머지는 보류지로 충당하죠. 양도로 안 본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양도가 된다? 제3자에게 팔어.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돈 받으니까. 딱 출제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1번, 2번. 환지 처분된 토지와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3번만 알면 돼요. 자, 3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처분했다는 거죠. 매각하는 경우와 보류지를 양도할 때는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뜻이에요. 3번. 1번은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감소됐잖아. 감만지지. 그럼 권리면적보다 감소됐죠? 그럼 감소된 거는 청산금을 교부받아. 그럼 팔아먹은 걸로 봐서 양도로 본다. 그 다음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증환지잖아. 그럼 권리면적보다 많이 받았지? 그럼 청산금을 줘야지. 이거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뭐다? 양도다. 줄어든 만큼 청산금을 주고받습니다. 자, 넘어가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양과로 3번. 자, 양과로 2번은 뭐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라 그랬죠?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적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토지 경계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뭐다? 변경을 위한 교환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변경하다 보면 내 땅이 줄어들 수 있고 많아질 수도 있죠.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므로 지적 경계선 변경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고요. 자, 3번은 알아야죠. 무슨 담보다 양도 담보.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 담보가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돈 빌려오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 여기 봐요. 갑, 을. 10억을 빌려줍니다. 그래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뭘로 제공했다? 담보로 제공한 거야.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이거는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보 뭐다? 가등기 상태다.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런다? 채권자. 을을 뭐라 그래? 채무자. 그래서 양도 담보는 누구 입장이다? 을 입장. 그러니까 담보로 넘어갔는데 가등기 상태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돈을 갚으면 소유권 하는,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양도 담보야. 알아들었나요? 어치고 저치고. 자, 그래도 오른쪽 봐요. 2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자, 담보로 본다. 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서 박스 어떤 거를 신고하라. 1번
이거는 담보다. 담보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계약서에 확정신고할 때. 그리고 2번 양도담보의 특징은 누가 중심이다? 채무자. 원래대로 사용합니다. 원래대로 채무자가 사용수익해요. 채권자가 사용하면 바로 양도로 바뀌어. 원래대로. 그리고 3번 원금, 이율, 변제기간 등을 약정하라. 그러면 담보로 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3번 양도로 보는 경우 이제 빚을 못 갚아. 그럼 뭐다? 위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권자가 사용해버리지? 위배되거나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는 어떻게 된다? 채무자 부동산이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로 뺏어가 버리죠? 그럼 본등기가 되면 양도로 본다? 팔아먹었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뭐다? 빚 대신에 10억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는 거지? 채무 불이행 변제의 충당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 변제. 딱 적어요. 아까 배웠잖아. 대물 변제로 봐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다? 이제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이잖아. 이 부동산을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유로 취득합니다. 그럼 분할 등기 해야죠? 갑과 을이 50대 50입니다. 이렇게 50대 50으로 분할 등기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순 분할 또는 단순히 재분할은 양도관이다. 5대 5는. 그래서 단순히 분할, 단순히 재분할. 자관 단순자가 들어가면 5대 5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5대 5가 아니라 6대 4로도 분할할 수 있죠? 6대 4. 그럼 뭐가 일어났어? 지분 변경. 지분 변동. 몇 프로가 일어났다? 10%. 그럼 10%는 사고 파는 거야. 그럼 누가 양도세를 내야 돼? 감소된 자는 양도세. 대가를 주고받았을 때 증가된 자는 10%만큼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항상 양도세는 감소된 자가 내는 거예요. 체계는 없지만. 그래서 단순자가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다. 지분 변경, 변동되면 양도로 본다. 자, 넘어가죠. 자, 그림 나왔네. 꼭대기. 그림. 자, 5대 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대 5는 지분 변동이 없죠? 단순 분할 X다. 그러니까 6대 4잖아. 6대 4. 10%지? 10%. 을은 양도세. 갑은 10%만큼 취득세. 요렇게. 6대 4니까 60, 40. 자, 그 다음 뭐다? 무효. 무효잖아. 무효가 뭐가 됐다? 소. 소에 의해서 판시. 판결받았어. 그럼 거래가 아니잖아. 소유권 환원. 그래서 소유권 환원은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박스. 적법. 딱 적법에 밑줄 그어. 적법하게 해제시킵니다.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났어요. 그럼 적법하게 해제를 시키는 거야. 둘이. 그럼 이거는 계속 양도가 되는 거야. 적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았잖아. 잔금이 끝났어. 그럼 이게 다시 저 앞으로 오면 여러분들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 무효는 X. 박스 적법은 뭘로 본다?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자, 신탁 해지. 맡겼던 게 해지가 되면 역시 이것도 뭐다?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에요. 신탁 해지. 그리고 박스에 명의 신탁 포함. 명의 신탁은 뭐다? 이름만 빌려주는 거잖아. 대가가 없는 거야. 박스에 명의 신탁 포함. 명의 신탁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자가 들어가면
자, 8번 별 딱 붙이고 아까 했잖아. 재산분할 청구. 혼인한 후 이혼하잖아. 그럼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지. 즉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한다. 그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증여도 보지 않고 자기 거를 자기가 갖고 온 거야.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없다. 솔직히 얘기해 봐. 있대. 다 있대. 무서워. 여성의 85%가 이혼 충동을 느껴본 경우가 수십 번 있대요. 살다 보니까. 거의 90% 육박해요. 그러나 남자는 58%야. 설문조사가. 그래도 붙어서 살아보겠다고. 아, 남자는 막 목소리 크니까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혼하자 그러면 무서워해요. 그냥 웬만하면 같이 살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년이 그년이고, 어? 살다 보면 똑같아요. 판단력 부족에 의해서 결혼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해서 갈라지고.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죠. 자, 9번에 1번만 딱 알면 돼. 별 딱 붙여. 소유재산을 경공매로 자기가 포인트가 뭐다? 재취득. 재취득하는 거는 이것도 뭐다?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봐요. 자, 갑돌이 부동산이다. 갑소유야. 갑소리.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 을. 을이 뭐를 받는다? 대출 받는 거야. 이거를 무슨 담보라 그래? 물상담보.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았다. 누가? 을이. 을이 받은 거야. 즉 뭐야, 보증서 준 거지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그럼 이 을이 뭐다? 주채무자야. 을이 뭐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 못 갚아. 못 갚아. 한 번 갚고 행방불명. 그럼 이 부동산이 바로 뭘로 들어간다?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죠? 이거를 다시 취득, 재취득하면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다시 주겠다. 포인트가 뭐다? 자기가 재취득. 양도로 안 봐요. 시험은 자기가 이렇게 나오지만 본인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맞고 본인은 헷갈리고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자,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뭐 배웠어?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딱 세 가지잖아. 칠판 한번 봐요. 칠판 한번 봐. 환지 처분.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농지 주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대를 환지 처분 받은 거라고요. 받으면 이름과 번지수가 바뀌지. 나머지는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팔아먹어야 양도다. 그리고 양도 담보는 뭐다?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지? 그럼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린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공유물. 단순 분할은 아니다. 5대5.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일어나면 양도다. 그리고 본인이 재취득. 본인이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딱 정리됐네. 334 박스. 딱 가운데 정리됐잖아요. 포인트가. 334. 334 박스.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와 있죠? 매도 공경매는 양도예요. 공경매도 양도라고요. 경락대금이란 대가를 받은 걸로 봐요. 박스. 그 다음 수용은 왜 양도다? 수용은 옆에 적어 보상금 받으니까.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 받으니까. 물건. 그 다음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 받으니까. 그 다음 대물 변제의 대표적인 거는 뭐다? 위자료. 위자료는 금전 줘야죠. 부동산을 팔고 준 걸로 본다. 대물 변제. 자, 나왔다. 6번. 부담부 증여. 뭐만 양도다? 채무. 옆에 적어. 나머지는 증여. 채무는 양도야.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단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양도로 안 봐요. 전체 뭘로 본다? 증여 추정. 본다 하면 안 돼요. 추정. 그래서 전체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과 아니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가 아니다. 전체 증여 추정.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 및 보류지는 X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 양도 담보는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공유물의 단순이나 재반은 X다. 그 다음 교환은 교환인데 지적 경계선 변경 지적이 잘못됐죠? 법에 의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다. 자, 5번 무효와 신탁도 아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재산분할. 그래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가 아니다. 그럼 명의신탁도 이름만 빌려주는 거다. 대가가 없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대표 예제. 자,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뭐다? 환지 처분 X. 2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는 증여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양도 담보. 담보죠? 근데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대물 변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무효도 X다. 자, 5번도 본인이 재취득 X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됐고, 자, 335쪽으로 넘어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이거는 왜 나왔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은 양도세에서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기간을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로 따집니다. 거주기간은 전입하잖아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지는 거다. 그래서 이 양도서에서는 보윤지, 거준지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거주는 다 아는 거잖아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된다 이제? 보유기간,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액이 결정돼. 양도, 가액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각종 세금을 공제 받을 수도 있고 공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다음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나와 있죠? 자, 그림 뭐라고요? 매매 등 일반적인 게 그림. 계약금 주잖아. 계약일 제일 아래. 중도금 주지? 밑에 그림. 빨리 적어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이거 적었어요? 응. 자, 그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들어. 원칙은 뭐다? 원칙은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이라 그래. 끝났다 이거지. 대금, 청산일, 그리고 등기치입니다. 등기접수일. 앞에 거는 필요 없고.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이에요. 그럼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이다. 그러나 등기는 예외다.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로 따지고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에요. 잔금 청산일. 그럼 이게 뭔 뜻이다? 이게 뭔 뜻이다? 이날이 뭐다? 취득일이 된다. 팔아먹을 때. 이날이 뭐다? 팔아먹을 때는 양도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 이날이 뭐다? 취득일이다. 팔아먹을 때. 그럼 이날은 뭐다? 양도할 때 양도일이 된다.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예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대금 청산일. 자,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줄여서 뭐다? 대금 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로 따져요. 항상 빠를 때는 등기로 따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칙 가운데 대금 청산한 날. 이거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대금 청산일이란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한 약정일보다 앞당겨봤든 늦게 봤든 무조건 양도세는 언제가 취득일 양도일이다?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그리고 약정일, 계약상으로도 따지겠죠?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양도세는 늦게 받든 빨리 받든 실제로 주고받은 날.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쓸까요? 속이니까. 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빼고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 받아.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럼 2년 보유를 따질 때 하루가 모자라. 그럼 과세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뜯어고치더라 이거지. 그래서 속이니까 실지 주고받은 날. 이날이 어떤 날이다? 이날이 속일 수 없는 날. 금융거래를 한 날이야. 이렇게 속일 수가 없잖아.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주고받지? 금융거래 한 날. 이 날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그럼 금융거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금융거래를 안 하면 이 날이 불분명하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요. 어디에 나왔다? 336페이지. 예외 나왔다. 불분명할 때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을 때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 접수일. 그러나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계서일로 한다. 분명하지 않을 때 금융거래 안 했어요. 그리고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죠? 그럼 빠른 날이 언제다? 등기 접수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항상 빠른 날 등기등록 접수일. 다 끝났네. 기본이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칠판 봐. 원칙이 뭐다? 대금 청산일. 실제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 접수일.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특수한 거래. 장기할부잖아. 여기서 장기할부는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다. 박스. 몇 년 이상? 1년 이상. 2번에 나왔잖아요. 박스 1년 이상 쓰면 장기할부라 그래요. 계약서를 5년 썼다. 그럼 장기할부잖아. 그럼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5년이잖아. 5년 기다려야 양도세 거둘 수 있지? 그러니까 뭐다?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장기할부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보세요. 100억짜리 부동산이야. 이 학원 건물이 100억이야. 그럼 양도세 신고해야지? 그렇잖아. 5년 계약서를 썼어.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건물 팔 때 수개월 안에 돈 받아버려. 빨리빨리 한 달 안에.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 있어. 그 다음 인도를 먼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매수자는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문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대금 청산이라고 관계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대금 청산 전에 사용 수익을 먼저 해. 매수자가. 그럼 법은 이 날이 뭐다? 취득일이고 이 날이 양도일이에요. 그럼 장기할부는 왜 만들었다? 대금 청산 전에 빨리 세금을 걷겠다는 거요. 이빨 빠지면 안 돼. 소, 인, 사, 중, 빠른 날. 약자가 소, 인, 사,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공익사업, 수용. 자, 수용 당하면 보상금 받지? 그럼 양도일이 언제냐? 역시 뭐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야. 왜 중 빠른 날이다?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자, 여기 보세요. 수용 당하면 다 개인마다 다르죠. 잔금을 받아. 그냥 받는 거야. 주는 대로. 등기를 넘겨줘. 자, 불복하지. 보상금이 적다고 불복하면은 어떻게 돼? 양도세 못 걷잖아. 그러니까 수용위원회가 뭐다?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야 양도세 걷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수용은. 근데 이제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소송으로 들어가잖아. 이제 수용당한 자는. 소송으로. 자, 그래서 소송이란 단어가 나와. 2번이.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요. 판결이 끝나야 돼. 그럼 소송이 들어가면 절대 중빠른 날 쓰면 안 돼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그래 1번을 물어볼 때는 하나 둘 셋 중빠른 날이고 소송은 중빠른 날이 나오면 안 돼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이거지. 자 상속과 증여는 왜 나와? 왜 나와?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받아야 돈이 되므로. 양도세는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지금 양도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도세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팔았다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상속받고 팔았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 받은 날. 원칙이.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야. 양도일은 항상 언제다? 잔금 받은 날. 자, 그 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았다. 허가받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두꺼운 거.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승인을 받을 경우는 결국 뭐다? 둘 중 빠른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 안 떨어지지?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이고 취득일을 결정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는 뭔 뜻이다? 그림 봐요. 자,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당첨됐다고요. 당첨됐어요. 밑에 그럼 중도금 주고 잔금이 끝났지? 근데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그럼 대금 만납이라면 안 돼요. 그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미완성.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미완성이니까.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위에 4번을 얘기하는 거야. 사용 승인서 교부일. 세 글자로 뭐다? 미완성.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부실 공사로 인해서. 완성됐다면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잔금 지급일에 속지 말자. 완공일. 완공일이 어떤 날이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위에 4번을 얘기하는 거야. 할 게 없잖아요. 자, 넘어가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나왔다? 자, 7자, 7번. 별 하나 딱 붙여. 양괄호 7번.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별 붙여요. 자, 여기 보세요. 1000제곱미터 주고. 1000제곱미터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권리 면적이 나오겠죠? 법에 의해서 권리 면적이 500이야. 500, 1000, 1000. 다 안 주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를 팔았다. 팔았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그럼 취득일은 이날도 아니고 이날이다. 과거로 돌아가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전자가 들어가요. 1번이. 환지 받은 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1000제곱미터였을 때는 1억이야. 500제곱미터는 2억이야. 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5억이지? 땅값이 5배로 뛰었잖아. 그래서 법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아먹은 걸로 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거의 그림 나왔잖아요. 그림 오른쪽 나왔잖아요. 그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권리 면적이에요. 근데 500인데 400으로 결정됐어. 또는 600으로 결정됐어. 그럼 몇 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다가 뭐다? 이거는 감환지지? 얘는 아까 이건 증환지잖아. 그럼 감환지는 뭘로 본다? 양도. 증환지 100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아까 설명했어요. 청산금을 주고받아요. 그럼 청산금은 과거로 안 돌아가. 100제곱미터는 이날. 감환지는 이날 팔아먹은 걸로 보고 증환지는 이날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2번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다음 날.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왼쪽에 다음 날 2번. 왼쪽 오른쪽은 인간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 길. 저 길 하면 안 돼요. 이 길.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전. 증가 또는 감소가 있다 그러면 공법 용어.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공고일 다음 날. 없다 그러면 권리 면적 전. 그렇게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오른쪽 10번으로 들어갑니다. 10번. 취득 시기 의제. 별 딱 붙여요. 드디어 나왔다. 취득 시기 의제.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매우 중요하죠? 왜? 취득 가격이 결정되니까. 자, 넘어가요. 자, 1번, 2번, 까만 거. 몇 호 자산? 1호 자산. 1번, 2번. 1번이 뭐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몇 호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1호 자산. 주식은 2호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 뜻이다?
1984년 12월 30일 전에 취득한 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1호 자산 약자가 뭐다? 8485. 뭔 뜻이다? 84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거는 알아들었나요? 취득일과 상관없이 언제 취득일로 보겠다? 85년 1월 1일.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60년도에 땅을 강남에 만 평 샀다고 만 평을 취득합니다. 60년에 이게 2천만 원이야. 취득.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야? 2천. 만 평? 강남 땅이에요. 그때 막 몇백 원, 몇천 원 했어요. 응? 자, 계속 보유하다가 팔어. 2020년도에 양도한다. 그럼 2천만 원에 산 게 뭐다? 2조 원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2조 원이잖아. 취득가액은 너무 낮지. 절반이 세금이야. 그게 안 팔어. 안 팔어. 그래서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전에 취득일과 상관없이 언제 취득일로 봐준다? 85년 1월 1일. 이때 계산하니까 5천억이야. 그럼 올라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보겠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1번만 알면 돼요. 1호 자산 주식에 끼어들면 안 돼요. 8485. 왜 84부터 시작할까요? 정부의 고시가격, 기준시가가 84년부터 만들어졌어요. 8485. 1호 자산. 기억이 안 날 때는 부동산 사고 파는 게 팔짱갑이에요. 팔자. 주부들도 재테크를 많이 해요. 부동산 갖고. 남편 급여 갖고 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그죠? 8485. 그래서 박스 나왔다. 1번. 8485. 1호 자산이에요. 막 뭉뚱그리면 안 돼요.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주식은 86년에 1년 뒤 그걸 구분하고.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2번. 밑으로 내려. 2번 별 딱 붙여. 무효. 무효는 거래가 아니잖아. 소유권 하는. 이거 다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을 내면 안 된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보죠. 갑 1억에 취득합니다. 이거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매도. 10억에 매도해.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죠? 취득가액은 1억이고. 근데 이 거래가 뭐가 됐다? 무효. 무효가 되면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무효.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누구에게 팔았다? 병에게. 매도. 매도.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5억. 그럼 취득가액은, 이거는 무효니까 이걸 인정 안 해. 1억.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봐.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지? 절대 확정 판결을 하면 안 돼요. 자, 결론. 오른쪽. 양도세만 봐요. 3, 4, 1. 결론. 원칙.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써. 사실상은 실제 주고받은 날이에요. 예외는 선등기했을 때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오른쪽 박스하고 있어요. 양도세.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리고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리고 자가건축 허가는 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여기까지 했네요.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결론은 이거. 여기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나머지는 딱딱. 자꾸자꾸 봐야 돼요. 자꾸자꾸. 이거. 원칙은 실제 주고받은 날.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그 나머지는 딱딱딱딱 반복하는 거죠.
자, 넘겨봐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3, 4, 2. 자, 글씨라도 한번 읽어봐요. 답만 보이면 된다 이거지. 자, 1번 보자고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 글자로 뭐다?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은 뭐다?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 사용 승인서 나올 수가 없지. 그 다음 2번은 뭐다? 장기할부. 소, 인, 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2번은 전자가 들어갔지?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는 뭐다? 등기접수일. 그래서 상속은 상속개시일. 자, 5번. 뭐가 나왔다? 증가 또는 감소.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증가 감소가 없다면 전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된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잠시 쉬었다 하죠.